맞아, 엄마가 오늘은 신데렐라 얘기해 줄게요. 네. 옛날 옛날에 부모로 여인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 재미없어. 재미없어? 어. 그럼 진짜? 다른 거 읽어줄게. 아니, 아니. 다른 얘기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살려서 해달라고. 살려서? 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맨날 맨날 얘기 줄 때마다 재밌게 살려서 해준단 말이야. 아니, 살려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막 할아버지,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오다 오다!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왜 불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신데렐라 이야기 살려서 해줘. 신데렐라? 영감, 오늘도 우리 손녀딸 마주를 위해서 신나게 한번 살려봅시다. 에이, 뭐 그럽시다. 우리 예. 마주의 즐거움이 곧 우리의 즐거움이기도 하니까. 예, 예. 그럼 할머니 저기 여자니까 저기 신데렐라 해요. 내가 저 계모와 언니 둘 해볼라니까. 영감, 동시에 세 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아이, 왜 이래요? 저번에 견우와 증리할 때 까마귀 500마리 살리는 거 못 봤거든요. 대박.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마주야.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데렐라 얘기 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아니, 아주... 아니, 살려서, 살려서!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롱롱 타임즈하고 호랑이가 담에 피던 그때 그 시절에! 재밌대. 이렇게 계속해줘. 재밌어, 재밌어. 그럼 됐어, 됐어. 옛날 한 마을에 부모를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는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신데렐라. 근데 그 신데렐라가 할머니, 신데렐라는 금발인데 할머니는 은발이잖아. 금발 신데렐라. 금발을 살려야 돼? 금발이잖아.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살려? 그걸 가... 아니, 저기 마주가 금발을 원한다잖아요. 아니, 영가. 금발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건 미용이. 어이, 공업용이야 이거는. 괜찮아. 예뻐, 예뻐. 뭐 백발로 사는 것보단 금발이 나니까. 아, 예, 예. 잘 됐지. 신데렐라 같아. 그러면 저기 영감이 못된 계모. 못돼 보이잖아. 난 지금 못돼 보이는데. 살려요, 살려.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계모해준대. 굳이 이렇게까지 해. 살려야지요. 살리려면 뭐. 손녀딸 보고 있으니까. 난 계모. 됐다, 됐다. 저기 신데렐라, 예. 아직 점심은 모른 거니? 할아버지, 더 못된 아나스타샤 언니도 있잖아. 더 못돼 보여야 돼? 더 못돼? 아니, 뭐 하시려고? 야! 진짜 못돼! 빨른 점심 해오고 밀린 빨래 얼리 빨리 다 해오렴. 알았니?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신데렐라 엄청 구박받는단 말이야. 실감나게 구박해봐. 실감나게? 조금만 더 나 신데렐라, 일로 와보렴. 이 빨래를 손으로 하는 거니, 발로 하는 거니 당장 가서 다시 빨아봐! 천한 것이 지혜임이 닮아가지고 행동도 아주 굼떡굼떡, 굼뱅이가 따로 없어 아주! 이것도 빨아봐! 눈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 예미가 그래 가르치듯! 아나스타샤, 얘 나한테 대드는 거 맞니? 어디 우리 엄마한테 계속 오래! 내 이것도 빨아봐! 완전 실감나게 구박해! 할머니, 우는 거야? 어? 울어, 울어? 할머니, 구박받아서 울어? 한편, 대피를 찾지 못한 왕자는 그 나라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궁전에서 무도회를 열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토요일 날 궁전에서 우리 왕자님께서 아니, 할아버지, 직접...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어? 사람들 시선을 확 끌어모아야지. 시선을 확 끌어모아야 된다? 자, 안녕하세요. 왕실 라이트 오픈했어요. 자, 왕실 라이트 오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실 라이트 오픈 기념으로 따라 밤 10시 전에 오시는 손님에게는 양주 서비스로 쏴드려요. 아니, 오시죠, 오시죠. 거기 가면 왕자님들 도움받는 사람들이 쫙 깔렸어. 다 귀족들. 다 진짜? 차도 다 외제차. 차 뭔데요? 호박 7시리즈. 장난 아니야. 마차 X5.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말들이 다 사륜구도. 꽈또로. 엄마가 가요? 가요? 근데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내가 말한 거야. 괜찮냐?
근데 결국에는 근데 입고 갈 드레스가 없었던 신데렐라는 그 무도회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해요. 네. 그때 마법사가 나타나 그렇지. 황금 마차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을 수 있도록 변신을 시켜주죠. 변신! 자, 변신합니다. 뿅! 아이고. 할머니, 아, 하나도 변신 안 돼 있잖아. 아, 드레스는 어디 있고 왕관은 또 어디 있어? 드레스랑 왜? 왕관? 자, 할머니 와! 우와! 이게 뭐야? 너 지금 어? 어? 우와!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우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진짜 그래서... 짱이다. 왕자님과 아주 즐거운 무도회를 즐기고 있던 바로 그때! 12시가 알리는 종이 울리자 신데렐라는 도망치듯 왕실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때! 바로 이 구두를 놓고 가죠. 그래서 이 왕자님은 이 구두의 주인을 찾아 이쪽 찾아 저쪽 찾아 드디어 신데렐라 집까지 오게 돼요. 저기 신데렐라 이거 한번 신어봐요. 아 예. 아이고 꼭 맞네. 당신이 신데렐라구만. 예. 그렇지. 뭐야 올드하게 달달하게 좀 더 달달하게. 달달하게. 파티 좋다.